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투자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SK가 4천억 원을 출자해서 일본에 투자법인을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ESG 사업 투자를 위한 것이고 앞으로 신사업에서 투자처를 찾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SKC가 어제 일본 법인 주식에 1,036억 원을 취득했다라는 공시 를 내놓았습니다. SK는 계속해서 미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에 투자법인을 설립해서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어제 네이버가 네이버 AI 나우를 개최를 했습니다. 초대규모의 AI를 공개했는데요. 이 이름은 하이퍼 클로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검색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입력을 하면은 오타를 인지해서 원래 의도한 검색어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이 하이퍼클로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어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쇼핑이나 영상에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 AI 나우 어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렌터카인데요. 단기 렌터카가 국내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제주도의 여행객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근거 삼아서 KTB 투자증권 측에서는 SK 렌터카의 목표 주가를 50%나 높여 잡았습니다. 렌터카의 등록 대수가 1분기에만 13만 5천 대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매분기 7,500 대 이상이 늘어나면서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중고차 판매 매출도 긍정적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11,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위탁 생산 출하 기대감과 함께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코로나 백신 개발비로 최대 2천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라는 뉴스도 어제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